뽀로로! 5, 4, 3, 2, 1, 발사! 로켓 타고 날아올라 구름을 뚫고서 크롱 찾아서 우주로 다 함께 떠나자 쏟아지는 별빛 오. 가슴에 퐁퐁 아. 넓은 크롱크롱 우주 대소동 한가한 오후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야, 크롱 딸기 크롱 맛있다 야야 잘 먹었다. 에디네 집에 놀러 가야지. 어여여. 에디. 어? 뽀로로, 크롱. 이건 뭐야? 우주에 있는 외계인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기계야. 외계인? 응. 외계인들이랑 만나서 같이 놀고 싶어서. 안 돼! 그렇게 만지면 고장 난단 말이야. 크롱. 아우 진짜. 크롱. 이거 갖고 놀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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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다행이다. 크롱 나도 해보자. 크롱. 크롱만. 크롱 크롱. 널. 붐 붐. 크롱. 똥 크롱. 야호 이젠 내 거다. 나 잡아봐라! 어여여! 그냥! 우리 한 번 더 탈까? 그냥! 이제 달라고? 난 싫은데! 그냥! 크롱 크롱 내 킥보드 빌려줄게 탈래? 그래 킥보드도 재미있잖아 크롱 싫어? 알겠어 안녕 잘가 안녕 크롱 우리도 가자 크롱 자 이거 줄게 집에 가서 놀자 크롱 그냥
저런, 크롱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크롱과 똑같이 생긴 외계인들이 나타났어요. 외계인들은 놀란 크롱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크롱은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며 신기해하네요. 불빛은 크롱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는 표시거든. 그래서 이 신호의 위치를 따라가면 크롱이 타고 있는 우주선을 찾아낼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럼 빨리 출발하자. 자, 우주선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10, 9, 8, 7, 6. 과연 뽀로로와 에디는 크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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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이것 봐! 어? 크롱이 갑자기 멀어지고 있어! 뭐? 그럼 빨리 쫓아가야지! 알았어, 잠깐만! 우상이다! 어떡해, 어떡해! 나만 믿어! 야!
크롱이 외계인들의 행성에 도착했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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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하 그럼 와 그럼 와 그럼 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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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안돼. 그럼 가지마. 그럼. 오로로 괜찮아? 꿈이었구나. 어떻게 된 거야, 에디? 우주선이 운석에 부딪히는 바람에 잠깐 정신을 잃었나 봐. 에디, 그럼 이제 크롱한테 갈 수 있어? 물론이지. 벌써 이만큼 따라왔어. 곧 크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놀이터에 크롱을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크롱 미안해. 뽀로로. 크롱. 크롱. 그냥 뽀로로, 바로 저 아래가 크롱이 있는 곳이야. 여긴 뭔가 신기한 곳인데 우주복은 벗고 가도 되겠어. 크롱 어디 있니? 뽀로로 왜 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크롱이 너무 많아. 누가 진짜 크롱이야? 와 뭐여여? 크롱 크롱. 저기 크롱이다. 어디? 저기 손에 빨간 자동차를 들고 있는 크롱이 진짜야. 크롱 왜 여기 있어? 얼른 집에 가자. 크롱 크롱. 아직도 화났어? 미안해 크롱. 집에 가면 이제 놀리지도 않고 장난도 안 칠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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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크롱. 크롱 크롱 친구 크롱. 뭐? 너랑 똑같은 생각만 하고 네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아는 친구들이라고? 크롱 크롱 크롱. 여기서 살 거라고? 크롱 크롱. 내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마음대로 해. 에디, 그냥 우리끼리 가자. 안 되겠는데. 뭐? 아까 운석에 부딪혀서 엔진이 고장 났나 봐. 고칠 때까진 우리도 못 가. 이게 뭐야? 에디, 아직 멀었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알겠어. 그냥 그냥. 뭐야? 크롱은 아주 재미있나 보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크롱은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냥. 그냥.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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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바꼭질은 못하겠는데 전부 다 술래를 하면 어떡해. 크롱 크롱. 크롱은 이번엔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말했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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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똑같은 것만 내서 가위바위보가 끝이 나지 않자
크롱은 이번엔 슈퍼 영웅과 악당 놀이를 하자고 하네요. 슈퍼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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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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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당 크롱 크롱 크롱. 슈퍼 영웅 놀이라면 이 뽀로로가 최고지. 어떤 악당이 좋을까?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럼. 어떠냐? 보여요, 악당 크롱. 정, 슈퍼 크롱, 덤벼라. 크롱, 경영. 크롱, 경영. 이제 크롱, 네가 악당해. 보여요. 뽀로로, 이제 다 고쳤어. 자, 우린 이제 갈게. 안녕, 크롱. 크롱. 뽀여요, 크롱. 어? 같이 간다고? 야호, 신난다. 그럴 줄 알았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은 친구들에게 함께 놀아서 정말 즐거웠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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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집에 크롱, 크롱, 크롱. 뭐야? 크롱, 우린 이제 뽀로로야. 그럼 여기 있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알겠다. 너희는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외계인들이구나. 우린 마음도 읽을 수 있어. 그래서 크롱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크롱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았던 거구나. 크롱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크롱의 모습으로 다가간 거야. 그래서 크롱 진짜 갈 거야? 크롱. 얘들아, 우린 언제든지 이곳에 또 놀러 올 수 있어. 그럼. 우주선이 있잖아. 맞아.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의 모습과 생각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 크롱, 크롱. 그래? 크롱이 너희 원래 모습이 궁금하대. 원래 모습은 좀 재미없는데. 미안해. 크롱, 크롱. 투명해서 뒤에 있는 우주선도 다 보여.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너희 진짜 재미있다. 다른 친구들도 보면 좋아할 텐데. 정말 우리가 재밌어? 크롱의 모습이 아니어도 친구해 줄 거야? 크롱을 따라하지 않아도 같이 놀아줄 거야? 크롱, 친구, 크롱. 크롱, 지금 이 모습도 정말 멋있는걸. 그래, 이렇게 친구가 됐으니까 너희들의 행성을 좀 소개해 줄래? 정말? 그래,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새로운 모습의 외계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네요. 외계인 친구들은 서로 다른 모습이어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외계인 친구들, 다음에 우주에서 또 만나요.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우주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에요. 로디! 로디! 왔어. 그런데 뭘 그렇게 싸운 거야? 스노우보드의 장난감에 프라이팬? 왜? 꼭 필요한 것만 챙긴 건데. 우주에서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니지, 로디. 자. 우와, 이게 뭐야? 이건 그냥 팔찌 같은데. 모르는 소리. 이건 우주여행에 꼭 필요한 우주 팔찌라는 거야. 안 돼, 크롱. 그 빨간 버튼은 위험할 때 누르는 버튼이라고. 그럼 파란 버튼은 뭐야? 그건 곧 알게 될 거야. 자, 우리 어서 우주선에 타자. 다 준비됐지? 참, 우주선이 발사되려면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친구들, 아까 연습한 대로 다 같이 숫자를 세워줘. 좋아! 좋아, 그럼 다 함께 큰 소리를 외쳐줘. 5, 4, 3, 2, 1, 발사! 왜 그래, 크롱? 정말 멋지다. 아름다워. 이야, 우주는 정말 넓구나. 안 보여. 우주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럼 더 멋진 걸 보여줄까? 우주 팔찌의 파란 버튼을 눌러봐. 이게 뭐야? 밖으로 나갈 거거든. 너희들만 그러기야. 너희도 할 수 있어. 여기 이 버튼을 눌러봐. 이렇게. 세게 누르면 안 되는데. 내가 잡아줄게. 괜찮아, 뽀로로. 그러게, 조심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야, 왼쪽, 오른쪽. 우와, 정말 됐다. 그라. 우리들 짐이. 내 공. 안 돼, 내 주스.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좋았어. 차, 잡았다. 얘들아, 이것 좀 봐. 우와, 신기하다. 꼭 젤리 같아. 우와. 저런, 크롱이 친구들에게서 너무 멀어졌군요. 크랑
크롱. 그 빨간 버튼은 위험할 때 누르는 버튼이라고. 크롱. 친구들, 크롱과 함께 뽀로로를 불러주세요. 뽀로로! 뽀야야! 더 크게 뽀로로! 뽀야야! 이제 다 찾았어! 모두 다 왔지? 비상신호잖아! 어서 확인해보자! 어? 크롱이? 그게 뭐야? 우주팔찌의 빨간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구조신호가 뜨거든. 그럼 크롱은 어디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것 같아. 저 신호를 따라가면 돼. 기다려 크롱! 우리가 구해줄게! 크롱... 외계인들이 크롱을 구해줬군요. 크롱은 외계인들에게 친구들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크롱이 있는 곳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어? 그런데 이건? 큰일 났어! 운석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 어떡해! 걱정 마! 이럴 때를 위해 준비한 게 있지! 레이저건 준비! 얘들아! 운석이 날아오면 레이저빔 버튼을 눌러줘! 꽉 잡아! 야! 얘들아 지금이야! 레이저빔을 쏴줘! 좋았어! 한 번 더! 이번에는 큰 거야! 그렇다면 슈퍼레이저가 필요하겠어! 슈퍼레이저를 쏘려면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친구들! 큰 함성 소리와 함께 박수를 쳐줘! 조금만 더! 게이지가 꽉 차야 돼! 좋았어! 발사! 우와! 대단해! 뭘 이 정도 가지고! 선을 고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크랑크랑. 얼마나 걱정했다고.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아, 이 친구들이 크롱을 구해준 거였구나. 크롱, 그리고 우리를 구해준 것도 너희였구나. 고마워. 뭐 뭐라는 거지? 크롱, 크롱. 아, 같이 놀자고? 그래, 좋아. 친구들은 우주에서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고마워. 우린 이제 가볼게. 걱정 마. 또 놀러 오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다시 찾아오지? 크롱, 크롱. 아, 맞다. 우주 팔찌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갈 수 있잖아. 맞아, 맞아. 제법인데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우리가 보고 싶을 땐 그 버튼을 눌러. 그럼 언제든지 달려올게. 크롱, 크롱. 여행이었어요. 친구들,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혜성을 보고 싶어요. 화창한 오후, 친구들이 에디의 집에 놀러 왔어요. 에디야, 어서 와. 안녕. 우리 얼음 호수 갈 건데 같이 가자. 얼음 호수? 그보다 보여줄 게 있으니 들어와 봐. 응. 이것 좀 봐. 그게 뭐야? 와, 예쁘다. 이건 혜성이라는 건데 1000년에 한 번씩 지구 근처를 지나간대. 우와, 1000년에 한 번? 그게 바로 오늘 밤이래. 우와, 보고 싶다. 이따 밤에 언덕 위에 가서 같이 보자. 좋아. 그런데 밤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때까지 뭐 하지? 크롱, 크롱. 그래, 놀면 되잖아. 놀면 안 돼. 크롱? 밤에 혜성을 보려면 낮에 미리 자둬야 해. 낮에 자야 한다고?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자두지 않으면 이따 졸려서 혜성을 못 볼 수도 있다고. 그런가? 그래, 얘들아, 우리 에디 말대로 하자. 맞아, 크롱. 지난번에 별똥별 보러 갔을 때도 잠만 잤잖아. 크롱. 맞다, 그랬었지. 크롱, 크롱. 그럼 다들 들어가서 자자. 그게 좋겠다. 안녕. 이따 밤에 다시 보자. 뽀로로와 크롱은 낮잠을 자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잘까? 크롱, 크롱. 응. 크롱, 잘자. 크롱, 크롱. 자자. 크롱, 크롱. 자. 크롱. 어떡하지? 잠이 안 오네. 크롱. 아! 뭘 좀 먹으면 배가 불러서 잠이 오지 않을까? 크롱, 크롱. 맛있다. 크롱, 크롱. 잘 먹었다. 이제 자볼까? 크롱, 크롱. 잘 자, 크롱. 크롱. 안 자고 뭐해? 아직 배가 안 부르다고? 사실 나도 그래. 뽀로로와 크롱은 배가 충분히 부를 때까지 빵을 더 먹었어요.
아, 배불러. 크랑크랑. 이제 잠이 잘 올 것 같아. 크랑크랑. 크랑. 크랑크랑. 그러길래 왜 그렇게 많이 먹었어? 어?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배탈이 나고 말았네요. 크롱, 빨리 나와! 빨리 빨리! 크롱! 크롱 빨리! 크롱! 안 돼! 크롱! 나 혼자! 빵을 많이 먹은 뽀로로와 크롱은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패티도 잠을 자려 하고 있네요. 아, 잠이 안 와. 빨리 자야 하는데. 그래, 운동을 하면 잠이 올 거야.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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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핫핫. 그래도 잠이 안 오네. 그래, 더 힘든 운동을 해야겠어.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운동은 이 정도면 됐고. 자. 이제 뭐하지? 아! 집까지 달려가야겠다! 후! 패티는 운동에 빠져 잠을 자야 하는 것도 잊었나 보네요. 보비와 해리는 잘 자고 있을까요? 어쩌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 그럼 내가 자장가 불러줄까? 자장가? 해리가 노래 부르면 한숨도 못 잘 텐데. 아니야. 해리 너도 자야지. 괜찮아. 난 노래 불러주고 나서 자면 돼. 아, 알겠어. 잘 자라 우리 보비. 앞둘 안 되겠다. 그냥 자는 척 해야겠어. 다들 자는데. 어? 벌써 잠들어 버렸군. 아유, 그럼 나도 자볼까? 휴, 됐다. 어? 코가 간지러워. 어쩌지? 못 참겠어. 에이, 뭐? 포비! 잠든 줄 알았는데. 그게 재채기가 나와서 깼네. 괜찮아. 내가 다시 불러줄게. 빨리 누워. 고마워. 내 노래 들으면 금방 다시 잠이 올 거야. 잘 자라 우리 보비. 앞들과 뒤던 산에 새들도. 보비는 시끄러운 해리의 자장가 때문에 잠들지 못했어요. 루피는 잠들기 전에 책을 읽고 있어요. 늑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끝! 재미있다! 또 읽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더 읽을까? 딱 반만 읽고 자야지. 어느 날 밤 자고 있던 엄지공주를 두꺼비가 나타나 잡아가 버렸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읽기로 했지. 더 읽고 싶은데. 지금 자두지 않으면 이따 졸려서 혜성을 못 볼 수도 있다고. 이제 자야겠지. 아, 엄지공주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야, 지금은 자야 돼. 엄지공주가 어떻게 됐는지만 읽고 자자.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루피는 책을 읽다가 잠을 자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어요. 에디와 로디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부릉부릉. 우와. 어? 무슨 소리지? 다 됐다. 에디. 로디.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완전 자동 자장자장 침대를 만들고 있어. 자장자장 침대? 빨리 자야 한다며? 아, 괜찮아. 자장자장 침대에 누우면 순식간에 잠들 수 있거든. 자, 봐봐. 이렇게 누워서 버튼을 누르면 침대가 천천히 흔들리면서 재워주고 자장가도 들을 수 있어. 우와, 멋지다. 그렇지. 이것 봐. 벌써 이렇게 잠이 오잖아. 이거 왜 이러지? 애기, 괜찮아? 한번 시험해 본 거야. 이제 정말로 자야지. 로디, 이따 밤에 보자. 응, 잘 자, 애디. 애디! 괜찮아! 멈추면 돼! 멈춰! 멈추라고! 애디!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그냥 침대에서 자는 게 어때? 아니야, 꼭 고치고 말 거야. 에디는 발명품을 고치느라 정신이 없네요. 어느덧 늦은 밤이 됐어요. 얘들아, 잠은 좀 잤어? 아니, 한숨도 못 잤어. 나도. 그래도 곧 혜성을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 맞아. 그리고 하나도 졸리지 않아. 그러게. 나도 잠이 안 와. 나도. 그래. 잠은 못 잤지만 잘 볼 수 있을 거야. 크랑크랑. 그럼 혜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 우와. 혜성이다, 얘들아. 저런, 친구들이 혜성을 기다리다 잠들었나 봐요. 다 잠들어버렸네. 사진으로라도 보여줘야지. 아, 친구들도 찍어줘야지. 자. 낮에 잠을 자지 못한 뽀로로와 친구들이 잠들고 말았네요. 모두 집에 가서 자세요. 우주 여행 가고 싶어요. 오늘은 에디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에디, 얼마나 남았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에디, 로디. 안녕. 그게 뭐야? 우주선이야. 로디하고 우주여행 갈 거거든. 멋지다. 나도 데려가. 로디랑 내 자리밖에 없어. 로디는 좋겠다. 나도 우주에 가보고 싶은데. 그럼 너희가 가. 에디, 나 말고 다른 친구들 데려가. 정말? 그럼 한 자리가 남는 거네? 내가 갈래! 잠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해볼게. 얘들아, 에디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안녕! 안녕! 에디가 아직 우주선을 만들고 있군요. 자, 나사가 더 필요하겠는걸. 자, 뽀로로! 이걸 찾는 거지? 고마워.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없는데. 자, 여기. 시원하다. 여기 물이 좀 묻어서. 바쁠 텐데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애기. 고마워.
우주에서도 시켜만 달라고. 우주? 그래! 우주에 가면 나 같은 조수가 꼭 필요할걸? 뭐 그렇긴 하지.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거다. 좋아. 요호! 고마워, 에디. 그럼 난 가볼게. 약속한 거다. 안녕. 에디. 루피, 웬일이야? 간식 좀 만들어 왔어. 자. 우와, 과자잖아. 정말 맛있어. 그런데 에디. 왜? 우주에 가면 이런 건 못 먹겠다, 그치?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우주에 나랑 같이 가면 어때? 먹고 싶은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게. 그래, 그래. 고마워, 에디.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에디를 찾아왔어요. 크렁은 아끼는 장난감을 선물로 줬고 우주에 같이 가자고. 패티는 멋진 묘미를 보여줬어요. 어때? 나랑 우주에 가면 재밌겠지? 호비와 해리는 에디 집을 청소해줬어요. 저기 에디, 우주여행 누구랑 갈지 정했니? 호비랑 나랑 데려가. 좋아, 같이 가자. 우와! 에디는 친구들 모두에게 우주여행을 가자고 약속해버렸어요. 다음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얘들아! 나 우주여행 가게 됐다! 에디가 나랑 같이 우주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거든. 잠깐! 에디는 나랑 가기로 했는데. 뭐야? 나도 데려간댔어. 나하고도 약속했는데. 나하고도. 크랑크랑 크랑.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안녕! 안녕! 이제 우주선이 거의 다! 어? 에디! 잠깐만! 왜 그래, 얘들아! 우리 모두한테 우주여행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며! 그거? 어떡하지? 우주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해! 시험? 응, 우주는 너무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없거든. 시험을 통과하는 친구만 데려갈 거야. 난 좋아! 나도 자신 있어! 우리도 찬성이야! 드디어 우주여행을 위한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체력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하거든. 나무집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응, 그래! 자, 그럼 준비! 혼자 날아가는 건 비겁해! 그럼 너도 나이든가 부르르! 날아잡아, 찌로! 에디, 같이 가자! 이상 못 뛰겠어. 호비, 달려라. 달려라. 안 돼! 하늘에 저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가 찌로! 뭐야, 1등! 뽀로로 비겁해! 체력 시험은 뽀로로가 1등! 두 번째는 참을성 시험이야! 긴 우주 여행을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해. 간지럼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좋아! 자, 그럼 크롱부터. 달라! 시작도 안 했는데. 알았어. 자, 그럼. 난 안 되겠다. 뽀로로도 탈락. 더 이상 못 참겠어. 탈락. 패티도 탈락. 호비, 이제 너만 남았어. 좋아. 그럼. 자.
보비,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나랑 마음이 잘 통해야 해. 내가 몸짓으로 설명하는 단어를 맞히면 되는 거야. 로디? 그럼 시작. 뭐지? 저게 뭐야? 알았다! 펜이! 들렸어! 아이쿠. 맞았어, 루피. 야, 신난다. 자,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야하! 우와! 뭐지? 캥거루! 메뚜기? 토끼! 알았다, 개구리! 이야, 또 맞췄다. 축하해. 이번에 루피가 1등이야. 우주에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달리기에서 내가 1등했다고. 보비도 아까 간지럼 참기에서 이겼잖아. 나도 잘했거든. 내가 잘했단 말이야. 잠깐만 얘들아. 일단 점수를 더 해봐야 하니까 결과는 내일 말해줄게. 에디는 로디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1등이야, 에디? 글쎄. 그것보다도 나 때문에 친구들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모두 다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로디, 나 좀 도와줘. 어서, 로디. 알았어. 드디어 우주여행을 함께 갈 친구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안녕. 에디, 누구랑 갈지 결정했어? 이제 발표할게. 대박. 나랑 우주에 같이 가게 될 친구는 바로 뽀로로! 이야, 내가 뽑혔다! 그리고 패티, 크롬, 루피! 그리고 보비와 해리! 그럼 모두 다 왔잖아.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로디! 자! 우주선에 친구들 모두 탈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에디? 너희들이랑 다 같이 가려고 로디랑 밤새 고쳤어.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정말 고마워, 에디. 로디도. 고마워, 에디. 자, 모두들 준비됐지? 자, 그럼 출발한다. 아쉽지만 우주여행은 다음에 가야겠네요. 애기의 달나라 여행. 에디가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안녕. 우주선 만드는 거야? 달에 갈 거거든. 봐봐, 이렇게. 짜잔. 어때, 멋지지? 굉장해. 정말 달에 갈 수 있을까? 저번에도 실패했잖아. 이번엔 잘 될까? 뭐라고?
얘들아. 아, 우리 놀이터에 가기로 했잖아. 또 같이 가자, 애기. 미안, 난 우주선 만들어야 해. 알았어. 애기, 안녕. 안녕. 이번에 꼭 성공하고 말겠어. 다음 날, 에디는 우주선을 완성했어요. 어때? 정말 멋지다, 에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따라와봐. 이 발명품만 있으면 달에 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어떻게? 기다려봐.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지. 안녕 얘들아. 우와, 신기하다. 달나라에 간 이 에디님의 모습을 잘 보라고. 얘들아, 그럼 다녀올게. 에디 조심하고. 달에 가면 연락해.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만해. 두고 봐. 자, 출발해볼까? 시간만 지나면 도착하겠군. 저런, 우주선이 숲속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친구들한테 큰 소리 쳤는데 어떡하지? 에디는 잘 가고 있을까? 내가 연락해 볼게. 친구들이잖아. 눈밭이 다 보일 텐데. 일단 바깥이 안 보이게 하자. 에디다. 안녕 얘들아. 잘 가고 있어? 에디, 우주는 어때? 뭐라고? 잘 안 들려. 안 되겠다. 이따 연락할게. 꺼져버렸네. 우주라서 연락이 잘 안 되나 봐. 내일 다시 해보자. 그래, 그러자. 에디한테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래, 그냥 여기 있다가 달에 다녀온 척 해야겠다. 배고파. 일단 먹을 거부터 좀 가져와야지. 그날 밤, 뽀로로는 에디에게 사과하려고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에디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배고파. 뽀로로! 에디, 왜 여기 있어? 그게... 에디는 뽀로로와 함께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사실 또 실패했어. 뭐? 달에 가고 있다고 했잖아. 친구들이 실망할까 봐 그렇게 말했어.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친구들한테 실패했다고 말해야지. 좋은 생각이 있어. 여기를 달처럼 보이게 꾸미자. 달처럼? 응, 그러면 친구들은 네가 달에 갔다고 믿을 거야. 그렇게 해도 될까? 나만 믿어, 에디. 다음 날 아침, 뽀로로는 에디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걸로 뭘 하려고?
우주 그림을 만드는 거야. 어때? 그런데 까맣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가? 아, 그럼 별을 그려서 꾸며볼까? 그래, 그게 좋겠다. 이걸 여기 두면 화면에선 에디가 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자, 이제 깃발 꽂는 걸 연습해보자. 짠! 책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 아, 맞다. 이렇게. 좋아, 바로 그거야. 에디를 도와주고 난 뽀로로는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에디는 잘 도착했는지 연락해볼까? 아하, 궁금하다. 그래. 안녕, 얘들아. 안녕. 드디어 달에 도착했어. 우와, 신기하다. 에디, 괜찮아? 괜찮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게. 어떡해. 나무가 보이잖아. 안 되겠다. 아, 저것 좀 봐.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잘 봐봐. 에디, 어떻게 좀 해봐. 안 돼. 꺼졌네. 에디가 이따 다시 연락한대.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탈라라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이상해? 책에서 본 거랑 똑같던데. 그치, 크롱. 그런가? 친구들이 안 믿는 것 같아. 참, 어떡하지. 아, 외계인 친구를 만났다고 할까? 그래, 그럼 친구들도 의심 안 할 거야. 뽀로로와 에디는 외계인 친구를 만난 척하기 위해 외계인 옷을 만들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야. 삐삐 뽀로. 그게 뭐야? 외계인처럼 말해야지. 어?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 에디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에디다! 에디야! 삐리뽀로. 달에서 만난 외계인 친구야. 안녕. 반가워. 삐로로 뽀뽀. 외계인 친구도 너희들을 만나서 반갑대. 삐뽀로 뽀삐. 어? 그래? 외계인 친구 목소리가 뽀로로랑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떻게 들켰나 봐. 아휴, 고비, 뽀로로가 어떻게 달에 가? 그렇네. 그럼 외계인 친구랑 같이 깃발을 꺼줄게. 삐로뽀. 이제 뽀롱뽀롱 마을로 돌아갈 거야. 곧 만나. 미로뽀. 조심해서 에디. 와, 끝났다. 뽀로로 정말 고마워. 뭘. 도착했다. 에디! 지금 도착한 거야? 응, 방금 달나라에서 날아왔지. 멋지다, 에디. 에디, 정말 대단해. 그렇지, 얘들아? 뽀로로가 제일 반가워하네. 맞아, 그렇게 놀려야 된다. 에디, 최고야. 고마워, 뽀로로. 이렇게 해서
에디와 뽀로로만의 비밀이 생겼어요.